안녕하세요. 컴패니스트 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습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이랑 같이 방음을 직접 하신 거고요. 35평 정도 되는 안방에다가 피아노 연습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천장에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짠, 불이 켜져요. 여기는 악보 놓는 곳이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안쪽에 불을 켤수 있는 곳이 있고, 악보 정리가 좀 제대로 안돼 있죠? 그 다음에 방음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방음 자재를 살수 있는 곳에서 그냥 맞춤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정보는 다 알려드릴 테고, 밖에 문은 불투명으로, 그리고 안쪽은 투명 문으로 했거든요. 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습실 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두께를 한번 재볼 텐데요. 여기 끝에랑 여기까지 다 보면은 거의 30cm가 좀 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이잖아요. 그래서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에 배수관에서 소리가 나갈 걸 대비해서 이만큼 띄워놨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방음, 그 다음에 사이 좀 띄고, 공간을 띄고, 여기 2차 방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최대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이의 공간을 띄워놨습니다. 네. 안쪽을 한번 쫙 둘러보겠습니다. 책장과 피아노 한 대, 그리고 피아노 두 대, 그리고 에어컨. 처음에 구멍을 너무 높게 뚫어가지고 하나 더 밑에다가 또 뚫었어요. 물이 내려가는 구멍. 네. 처음에 좀 밑으로 더 뚫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거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185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뒤에도 옆으로도 약간의 공간만 있고, 네, 이렇게 방음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건데, 이쪽 편에는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좀 댔고요. 네, 소리가 조금 울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쪽 편에도 거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나가도 될것 같아서 이쪽 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바로 베란다인데, 베란다 쪽에 소리가 나가면 안될것 같아. 좀 두껍게 있고, 이쪽도 두껍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원래 더 이쁜 재질로 하고 싶었지만, 가격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그냥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서 새벽까지도 피아노를 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 방음이 된 거죠. 네, 업체에다 맡기지 않았는데 다행히 너무너무 잘 돼서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방음에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습실에 이제 피아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년이 넘은 삼액 피아노. 그래도 아직 쓸만해요. 아직 너무 좋아요. 이 피아노는 제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저희 집에 맡긴 피아노입니다. 소리가 많이 좋죠. 그 소리 진동에서 나가는 그 잔향이 되게 길더라고요. 역시 아마 C3고 6만 번대.
구하기 힘든 아주 좋은 피아노. 네, 제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장 많이 방음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보고 두께나 제품 같은 것들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적어 놓았던 종이입니다. 우선 마블 스펀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목재로 했던 라인으로 된 타공판이랑, 그 다음에 목모보드, 그 다음에 흡음재를 그런 걸 사용했고, 차음재는 돌 차음재로, 2T는 천장, 4T는 벽이랑 바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나무화판, 그 다음에 석고보드로, 차음이 되는 석고보드를 사용했고, 시스템 방음문도 제가 이걸 샀던 곳에서 주문해가지고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본드랑 몰딩이랑 바닥 잔판도 따로 사고, 그래서 총 들었던 비용은 방음 자재 거기서 샀던 비용만 총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나무 2x4나 다루끼를 샀고, 바닥 잔판이랑 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친구분이랑 잘 얘기를 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목수 일을 하셔가지고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목수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만, 사실 일이 많아가지고 좋은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맨 처음에 층간 차음재를 사용하고 두 번 하고 마감을 바닥재를 사용했고, 벽도 똑같이 흡음 합판 차음을 두 번 하고 이제 흡음재를 사용했고, 천장은 차이가 있다면 차음이 얇은 거, 2T로 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방음 자재를 산 곳은 오스 방음 자재라고 인터넷에 치면 네,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저희는 아버지랑 저랑 가가지고 화성에 위치하고 있고, 가서 물건도 실어 오고 거기서 상담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네, 상담도 받고 자재도 거기서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바닥장판 같은 거는, 본드나 이런 거는 저희 주변에 있는 목공소,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집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바닥을 먼저 공사하고 그 다음에 벽을 시작했는데요. 벽을 할 때에는 다루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마블 스펀지 얇은 거 먼저 25T짜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돌 차음재를 붙이고, 이 작업을 두 번 한 다음에 마지막 마감을 목모보드나 라인 타공판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인건비 빼고 한 들어간 게 55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사할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사할 계획은 없어가지고 여기다 한 거고,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좀 진짜 이쁘고 좋은 방음을 원하신다면 좋은 업체를 골라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공사하기도 했고, 쉽지는 않은 공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저희 아버지께 영상을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습 열심히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